안녕하세요. 투데이 피겨 강창요. 김정호입니다. 자, 오늘 정말 특이한 녀석이 왔는데요. 오늘 또 복잡한 일이. 아, 이게 복귀에도 네. 참 난해한 녀석이 왔습니다.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아까부터. 네. 오늘은 뭐 이거 그냥 버스킹 F인데요. 이름하여 스테이지맨 80. 80은 네. 80와트라는 건데, 일단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4개의 인풋 단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용 XLR 하나, 그 다음에 라인 두 개, 네. 그 다음에 옥스 단자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는 이제 버스킹 앰프예요. 이거 하나 갖고 와서 밴드맨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면, 거기서 또 여러 개 악기를 해서 버스킹도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된 기능으로 다른 애들한테 없는 걸 이제 설명드리자면, 녹음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라이브 드럼 사운드를 이제 샘플링해서 자작한 리듬 머신에 이제 아 이게 샘플링해서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쵸. 그런 게 내장돼 있대요. 빌트인 그렇게 그래도 빌트인 레코딩 기능이 있으니까 되고 그다음에 루프 기능도 있고 나름 튜너도 있습니다. 튜너 버튼 네. 켜볼까요? 네, 튜너 버튼 튜너 켜면 아 여기 튜니 네, 튜니 네. 보이죠?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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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세요. 네. 네. 네, 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없는 환경에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D 배터리 6개로 20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네. 제가 뚜껑을 한번 따볼게요. 네, 나중에 따로 예. 사진이 올라가겠죠? 예, 사진이 올라가겠죠. 예, 그 아하. 아시죠? 이게 시계 건전지 예. 큰 거. 큰 거. 두껍고 무거운 거. 제일 큰 거 6개. 자극적이네요. 네. 20시간 쓸 수 예. 있고 에이 음란마귀 한 마리 모시고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콘센트 있으면 19볼트 아답터 연결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네. 리듬 머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노란 파트가 다 리듬 머신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리듬 머신은 리듬 켜야 돼. 템포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어휴, 제가 내가 올렸어요. 디스코 같다. 네. 그거 한번 다른 거 해볼게요. 8비트 넣었으니까 이제 아. 언플러그드 케이준 케이준 파트 들어봤으니까 이제 올디스 한번 해볼게요. 아. 다음 이제 루프가 있어서 누르면 좀 이따 반응해요. 네, 그러네. 아, 제가 미리 눌러도 그 다음에 반응합니다. 아, 이렇게 바뀌네. 네. 락. 맞춰본 게 없어서.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블루스. 예.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네. 뭐 또 뭐가 지금 뭐 16비트? 16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있고요. 네. 16 셔플은 네. 되게 느리게 힙합인가 그러면 한번 D 아, 제가 또 요즘에 힙합 많이 듣고 있는데 네. D로 가자 D 마이. 에이
뭐 이런 거 있고요. 재즈는 뭐야? 나네 안에. 그 에이. 삼바도 있고. 삼바. 삼바. 그러면.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아,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뭐 재밌네요. 네. 리듬 머신 있고 네. 이제 모든 장르가 네. 다 되네요. 어떤 장르? 드럼 없이 네. 여러분 두 분이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어서 그냥 리듬 없이 한번. 버전을 해야죠. 섹션. 자, 여기 하면 리듬 머신 빼고 한번 리버브 한번 넣어볼까요? 리버브. 오, 리버브도 있어요. 네. 네. 벌써부터 해볼까요? 근데 모두가 리버브죠 이렇게 되면. 아. 다 리버브네요. 먹네. 네, 세부죠. 이런 단점인 이게 세부적으로 조정은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라우팅에서 옥스를 따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은 없네요. 따로. 그렇게 되면 단독적인 EQ와 채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간편하게 리듬 네, 그러니까 머신과. 채널에 대한 믹서 기능에서 옥스가 들어갈 수 있게 옥스 단자로 이렇게 하면 리버브 이펙트 들어간 양을 조절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걸 없어서 네. 그냥 다 같이 가죠. 다 같이 우리는 명동성당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Let it be? One, two, three, and then. 네, 리버브 이렇게 해봤고요. 네. 네. 리버브 없애죠 이제. 네. 베이스 기능도 똑같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똑같이 먹으니까요. 네. 아까 제가 창윤형한테 형 기타 베이스가 너무 많아서 좀 줄여주세요. 베이스가 엄청 얇아지더라고요. 베이스를 줄였어요. 그래서 통기타는 지금 밸런스 맞아요. 이렇게 되면 괜찮죠? 잽잽이로 해볼까. 예. 네, 근데 베이스는 그럼, 이제 그러면 저는 앞에서 해보죠. 해볼까요? 잽잽이 E마이너? E마이너. 한 다음에 뭐 16을 가면 되겠죠? 네. 16 한번 해볼까? 한번 네. 뭐 안 들어봤어. 하프타임이네. 하프타임이야? 하프타임 싫은데.
뭐 이런 베이스 깎으니까 저럴 수 없이 저도 프론트로 가서 이렇게 쳤는데 그러네요. EQ가 한꺼번에 모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지만 뭐 밴드맨으로 그냥 베이스랑 드럼인데 네. 노래도 할 줄 아는 친구 하면 두 명이서 이렇게 놀러 갈 수 있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불량식품 같은 거죠. 뭐, 뭐 여기서 옹골찬 어떤 예, 여기다가 뭐 뽀데라를 꽂아도 뭐 예,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예. 뽀데라를 꽂으면 비욘드랑 장을 겨룰 수 있는 아 예. 자체 프리가 그리고 자체 프리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이스만 들어보니까. 소리 들어볼까요 한번 베이스만 해서 네 오늘 뭔가 되게 욕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욕심 아니요. 없어요. 마음 비우고. 제가 이제 한 마디. 베이스 강창용 Make some noise. 뭐 여러분 잘 논다. 제가 볼 때는 그 형님이 추억 돋으시는 것 같아 옛날에. 예, 이거 거의 버튼 누르는 감각이 이거 예. 옛날에 그 예. 태형 노래방 리모컨 아,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좀 이제 재밌기는 한데요. 예. 버스킹 앰프에 일반적으로는 없는 기능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리듬 머신이 있거나 녹음 기능이 있거나 네. SD 카드를 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지금 녹음 기능을 잠깐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알아보려고 네. 했더니 소리는 조금...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네. 네.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 기능을 지금 스펙지를 네. 어쨌든 본연의 버스킹 앰프 기능은 다 알려드렸고 그냥 녹음 기능 있다는 예. 거. 녹음해서 재생만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리고 여기 M1, M2, M3 해가지고 M8까지 M 이게 폴더죠. 예. 이게 뱅크 각각의 뱅크로 이제. 뒤에 SD 카드 슬롯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쓰시는 SD 카드를 뒤에다가 똥꼬에다 딱 꽂으셔서 예, 이 메모리를 또 이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레코드 한번 해볼까요? 네, 메트롬 간단하게 뭐 들려드릴까요? 근데 메트로놈은 녹음이 안 돼요. 근데 그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마이크 타고 들어서 네, 녹음되고 있어요. 이게 자체가 이게 그 픽업이 저 예, 마이크 빨아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온오프가 있으니까 예, 3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녹음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거 플레이하는 순간 녹음되는 거겠죠? 2, 3, 4 원코드 그냥 이제 E7이에요 했다. 네. 아 그럼 메트롬 끄고. 끄고. 플레이백을 하면? 네. 처음으로 가야 되나? 네. 아 처음으로 가. 메트롬 소리는 녹음이 안 되니까. 네. 처음으로 가서? 네 들어갔네. 이렇게 녹음해서 네. 틀어볼 수 있어요. 그 밸런스 레벨 밸런스도 제가 이, 여기 따로 픽업이 그 EQ가 보정되는 픽업이 아니라서 네, 조금 살살살살 이렇게 연주했어요. 네, 뭐 더빙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해볼게요. 네. 네. 뭐 두서 없이 연주했는데 그냥 네. 여러분들 이렇게 놀 수 있습니다. 형님 이찬에 저희 듀오를 결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팀명은? 항상 팀명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빠그러집니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버스킹 앰프 네. 재밌는 녹음. 함회 어떻습니까? 함회 하수상 매부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어서 가시죠. 이 네. 팀은 결국 2초 만에 빠그러졌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우리 문의는 이제 트리버 때 이제 문의하시면 네. 저희보다 다 기능을 숙지하신 직원분들이 다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그 뭐, 너무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무겁다는 무겁더라고요. 거? 무겁더라고요. 네. 술에 손술에 네, 여러분. 코스트코에서 손술에.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그 홈플러스에서도 팔고 많이 쓰시더라고요. 손술에. 좀 더 튼튼한 걸 원하시면 라이딩 베이스에 그 그루브 기어 카트 있습니다. 30만 원이라 하지만 무척 튼튼합니다. 네. 악기가 워낙 또 좋은 거면 또 이제 페달보드도 그렇게 많이 옮기시기도 하는데. 네. 여러모로 뭐 재미난 뭐 버스킹 앰프 지금까지 온 거랑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세련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버스킹을 위한 용도로 나온 앰프들이 수많은 게 있지만 이렇게 정말 노래방 기능 첨가 에코 이게 약간 그 레트로 획인 게 왜냐면 그
MR을 억스에다 꽂고서 이렇게 노래만 하시는 친구들도 많아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친구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해밀턴 호텔이나 많죠. 아니면 걷고 싶은 거리나 이렇게 많잖아요. 굽고 싶은 거리? 네. 많은데 그 약간 우리 선배님들이 사실 이런 리듬머신도 있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진짜 별의별 신세계 음악을 다 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이박사 선배님이라든지 예, 스페이스 몽키 매직.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또 아이덴티티 있는 음악이 이런 예, 스테이맨 같은 연장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조금 그 전구를 예,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예. 저희 세대는 익숙한 모양이라서 그렇죠. 예. 예전 데크 같은 그런 네. 예, 필립스나 이제, 뭐 예, 이거 자체 디자인이 카세트 데크 같잖아요. 예. 옛날 거. 이거 저 붐박스라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예. 거. 뭐 타스컴이라든지 그런 추억의 브랜드들. 예. 이런 것들 생각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실 저기서 메일 게 없으니까 예. 이 정도 보여드렸으면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 포르그페이지는 차기는 네. 네. 제가 아까 우려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상당히 알찬 리뷰가 네.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기분이 쑥쑥합니다. 네. 저희는 알찬 리뷰가 그렇죠. 여기까지 뿌리해드릴게요. 강창용 임재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